오늘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데일리 왕애나 기자께서 이렇게 기사로 써주셨네요.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내용 짧게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레크로나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변이의 효과. 이데일리 왕애나 기자.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크로나가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중화능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최근 뉴욕 및 나이지리아 변이지를 비롯해 브라질 변이지를 항체와 혼합해 숙주세포에 감염시킨 후 항체가 바이러스를 저해하는 농도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레크로나의 중화능력 시험을 진행했다. 이번 시험 결과에서는 레크로나가 뉴욕 및 나이지리아 변이지에서 이전 변이와 마찬가지로 강한 중화능력을 보였다. 또 최근 셀트리온 해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슈도바이러스 시험 결과 인도 변이주에 대해서도 레크로나가 중화능을 보인 것으로 확인돼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크로나가 최근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남아공, 영국, 브라질, 뉴욕, 나이지리아, 인도 등 다양한 변이에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변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새로 발생되는 변이에 레크로나가 중화능을 보였는지 계속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왕애나 기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 CMO한다고 지금 사상 최고가를 깨고 있죠. 반면 셀트리온은 이렇게 훌륭한 치료제를 만들고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찍어 누를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튀어오르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다 같이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